누구요? 허영미 씨한테서 연락 왔습니다. 민수야! 어? 뭐야 당신들! 와식스 3시에도 재판다! 당신은 지금부터 국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! 가만히 있어줄게요! 허영미!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! 조용히 해 임마! 나만 안 둬! 나만 당하지 않을 거야! 난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어. 오빠를 이렇게 만든 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어.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게 오히려 편했어. 그러다 인수를 동물 삼아 오빠 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왜 오빠가 날 용서해주는 거니? 왜 날 용서해 준 거야? 이러면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. 복수고 뭐고 의미가 없어지잖아. 오빠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. 오빠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. 그럼 오빠 아직 살아있을 거 아니야. 나 같은 거 만나지 말지 그랬니? 어? 오빠. 왜 이렇게 바보처럼 대답도 못하게 됐니? 자, 보시죠.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죠. 네. 네. 어떻게 할 거야? 나만 알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데. 9시 뉴스 앵커 자리는 물 건너 간 거지? 사표지? 사표는 본인이 올 때까지 보류해도. 잘못했어요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어요.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들어주세요. 잘못했어요, 하지만. 왜 이렇게 악취를 들었니? 왜? 잘못했어요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. 우리 아들 우진이가 얼마나 사랑했던 애인데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해. 우리 아들 우진이가 지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애인데 잘못했어.
넌 역시 착해. 역시 진선미야. 물론 길 잃은 강아지가 져줘도 이렇게 해주겠지만. 차 마셔. 이 옷 나한테 딱 맞는데. 우린 이렇게 같은 사람이긴 했나 봐. 넌 참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. 그러니? 그렇지. 그래. 하나도 변한 게 없네. 내 얘기 들었니? 9시 뉴스 네가 할지도 모른다는데 안 기뻐? 안 기뻐. 나 9시 뉴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뭐. 그래. 그래서 내가 널 미워하나 봐. 난 죽도록 갖고 싶어하는 걸 넌 다 가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. 정말 싫다니까. 나도 너 이해가 안 갔어. 모든 걸 욕심내면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지킬 줄 모르는 너. 이해 안 갔어. 내가 널 죽도록 부러워했다면 믿을 거니? 나도 널 부러워했어. 봐주네. 그럼 우리 비긴 건가? 이제 와서 내가 네 손을 어떻게 잡아? 이거 빌려야겠다. 나중에 돌려줄게. 우리 악수를 할래?